반갑습니다. 자, 제 80회, 87회. 자, 처진각법에 의해서 힌맵문트들을 이제 작성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강성. 강비를 선정을 합니다. K, AB, KBC, KCD는 1입니다. 따라서 small KAB, KBC, KCD는 1.0이 되고요. 두 번째, 미지수 산정입니다. 첫 번째, 해정각. 세타 A는 세타 D는 0이고요. 따라서 세타 B, 세타 C가 0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지수는 두 개고요. 두 번째, 부재각 R, AB. 자, R, AB는 L분의 세타, 즉 8분의 세타. 이거를 AB는 이렇게 되면 R, CD는 4분의 세타니까 세타 CD는 2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정단 모멘트입니다. CAB는 마이너스 CBA는 마이너스 8분의 PL은 마이너스 8분의 20 곱하기 8은 마이너스 20kN 미터. 자, 이제 네 번째 처짐 각법 기본식입니다. M AB는 KAB 2세타 A 플러스 세타 B 플러스 부재각 플러스 CAB는 1.0 세타 B 0이니까 플러스 부재각 마이너스 20 세타 BA는 1 2세타 B 플러스 부재각 플러스 20 MBC는 1.0 2세타 B 플러스 부재가 세타 CB는 1 세타 B 플러스 2세타 C MCD는 1.0 2세타 C 플러스 2 부재가 MDC는 1.0 세타 C 플러스 2 부재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점 반정식입니다. 다섯 번째, 절점 방정식 B 미지수 산정입니다. 시그마 MB는 MBA 플러스 MBC 는0즉 BA하고 BC를 더하면 따라서 4 세타 B 플러스 세타 C 플러스 부재각 플러스 20은 0 MC는 MCB 플러스 MCD는 0 따라서 세타 B 플러스 4 세타 C 플러스 2는 0. 여섯 번째, 층 방정식. 자, 이 같은 경우는 자, 층 방정식입니다. 여기 보면
A다시 B면 HB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20 VA HA MA 이 상태에서 순방정식 시그마 MB는 MAB 마이너스 HA 곱하기 8 마이너스 20 곱하기 4 플러스 MBA는 0. 따라서 HA는 8분의 MAB 플러스 MBA 마이너스 80은 8분의 3 세타 B 플러스 2 마이너스 80. 또한 시그마 MC는 MDC 마이너스 HD 4 플러스 MCD는 0. 따라서 HD는 4분의 DC MDC 플러스 MCD 4분의 3 세타 C 플러스 4. 따라서 시그마 FX는 0. HA 플러스 HD 플러스 C 플러스 20은 8 3 세타 B 플러스 2 부재각 마이너스 80 플러스 4분의 3 세타 C 플러스 4 플러스 30은 0. 따라서 이 식을 통해서 3 세타 B 플러스 6 세타 C 플러스 10 부재각 플러스 160은 제로. 따라서 이 식, 세 식을 풀면 7번 미지수 산정 세타 B는 마이너스 2.35, 세트는 11.76, 부재각은 마이너스 22.35. 강성 강비가 나왔고 미지수 산정 고리다 모멘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처징합법 기본식 절점안식 층방정식 미지수 산정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따라서 여덟 번째 재단 모멘트 산정입니다. AB는 이거 다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44.72 kN 미터. 자, MBA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35 마이너스 22.36 더하기 30은 마이너스 6.86 kN 미터. MBC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35 플러스 11.76 7.06 kN 미터. MCB는 마이너스 2.35 플러스 2 11.76 21.17. MCD는 2 곱하기 11.76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2.36 은 마이너스 21.20 kN 미터. MDC는 11.76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2.36 10.96 kN 미터. 자, 재단 모멘트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힘, 모멘트, 도입니다. 시그마 MB는. 자, 한번 돌아봅시다. 봅시다. 자, 아까 전에 B죠. HB가 있고요. 20kN 있고, HA가 있고, A'가 있고, 4m, 4m. VA가 있고, 똑같죠? 따라서, 이 부분에는, MBA는 6.86kN m. AB는 반시의 반향 44.72. 다시 MB는 마이너스 6.86 20 곱하기 4 마이너스 0.72 플러스 HA 8은 0. 따라서 HA는 16.45kN. MA-는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HA가 나왔죠. 얼마? HA가 16.45kN. 이 상태에서 MA-는 마이너스 44.72 플러스 16.45 곱하기 4는 21.08 더 미터. 이 상태에서 부조립도 그렇게 되면 A, B, C, D. 자, 여기에 20kg가 들어왔죠. A에서는 여기에서는 21.08 47.72kN m. 여기는 7.06kN m. 여기는 비슷하죠? 21.17kN m. 여기는 32.96kN m. 여기서 이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힘 모멘트가 됩니다. 자, 처진가법에 의한 힘 모멘트 도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K가 1로 주어졌고 미지수 산정에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6월 10일 안병이었습니다. 5월 나티. 감사합니다.